어느새 위기가 지나가고 어느새 다시 사람들이 밖에 나와서 자연스럽게 돌아다닐 수 있을 거고 저는 그렇게 믿어요. I think Korea is a very strong country and they do their best at everything to work. If there's a problem, they do their best to overcome it. So I'm positive that Korea will. 안녕하세요. 저는 러시아에서 온 엘리자베타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러시아에서 온 율리아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케이블럽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칠레에서 온 바냐라고 합니다. 반가워요. 현재 상황이 좀 힘드시죠? 좀 어렵고 사람들이 피해를 많이 입었어요. 제 생각에는 엄마 때문에 내가 좀 걱정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냥 엄마가 나한테 계속 뭐 전화를 하고 메시지를 계속 써야 되고 그런 거 하니까 엄마 때문에 좀 걱정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저는 걱정하긴 하는데 그 마스크를 끼면 뭐 손 많이 씻으면 괜찮다고 생각해요. 현재 한국엔 위기 심한 상황이라고 뉴스에서 많이 나오는데요. 러시아 뉴스에서 난리 났어요. 러시아에서 여기 아주 위험하다고 부모님들이 걱정 많이 하는 거예요. 뉴스 보면은 어떤 거는 정확히 나오는지 저도 안 봐서 알 수는 없는데 확실히 좀 실제보다 좀 더 심각하게 얘기한 것 같아요. Koreans are being very careful when they go out. It's better to stay inside than go out. These days is a little complicated, but there is a lot of effort for part of the government. You can see that the like how people go in the subway wearing the mask, trying to prevent it, or like you can find like alcohol sanitizers like everywhere, so you can just pick it and clean your hands. Or how you have these like 3 phone numbers where you can call and say, hey, I have these symptoms. It's fine. Where I need to go to check, and they give you like all the instructions. So even it's like a little hard these days for the Koreans and the people that is living. Here, they are still like preventing a lot and doing a lot of effort for like contain this situation. 지금 없어요. 제 생각에는 여기 온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돌아가지 않고 한국에 가고 싶은 친구는 이제는 좀 계획을 미루거나 취소됐어요. 그 아마 무서워서 떠나는 건데 근데 사실은 지금 전 세계에서 그런 문제가 있고 한국뿐만 아니라 뭐 어디 가서 더 안전하겠다 그런 것도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아직 그 떠날 계획은 없어요. No, but I don't have any plans because I'm married here and my career is here, so I plan to stay in Korea. 돌아가는 계획은 없어요. 왜냐하면 아직도 제가 대학교 마지막 학기고 졸업하고 제가 한국에서 취직하고 싶어요. 지금 그런 심한 상황에는 한국 병원 시스템이 얼마나 잘 되어 있는지 제가 진짜 봐야겠어요. 한국 친구들이나 제 러시아는 가족이나 친구들도 제가 왜 안 돌아가는지 계속 물어봤는데 지금 여기서 한국에서 있는 것이 내가 좀 더 그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 환자가 몇 명인지 그렇게 그 보고 싶으면 그냥 인터넷으로 치고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이거는 되게 좋다고 생각하고 시스템이 잘 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러시아도 중국이랑 되게 가까운 나라잖아요. 하지만 러시아에서는 병원 시스템 잘 안 되어 있으니까 환자가 얼마인지 확실하게 말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병원도 잘 안 가고 만약에 열이 나면 그냥 집에 있고 뭐 감기에 걸렸다고 생각하면서 그냥 약을 먹고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래서 확실하게 환자 명인지 그렇게 말할 수 없으니까 지금 여기 있는 것 내가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는 검사 테스트가 되게 바르다고 생각하고 증상 있는 사람들이 이거는 무료로 그렇게 받을 수 있으니까 되게 좋다고 생각해요. 내가 알기로는 일본이나 미국에는 사람들이 증상이 있어도 그냥 돈을 엄청 많이 내야 되고 검사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지금 위기 중 있는데도 웬만하면 일상생활을 편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 원래 많은 이유 때문에 한국 살기를 좋아하는데 예를 들어서 큐터는 한국에서 아주 편리하고 알림 시스템 같은 거는 잘 되어 있어서 예를 들어서 버스는 여유 버스인지 북잡아 그런 거는 알려주는 거 완전 좋아하고 제가 출근 길에 지하철 탔는데 기사 아저씨가 항상 이제 스피커로 좋은 하루 되세요 그렇게 말하면은 완전
완전 기분이 좋아지고 마음에 뜨뜻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교통을 완전 좋아해요. 그리고 또 한국에서 좋은 거는 배선이에요. 배선이랑 배달이고 얼마나 좋으냐면요, 산에 있어도 배달 될 정도로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이 위기 시기에도 그렇게 배달 잘 되어 있어서 사람들이 밖에 안 나가도 되는 거고, 배달 아저씨들이 음식 배달도 요새 문 앞에 두고 간다고 들었어요. 이제 사람들을 안 만나기 위해서. 지금 뭐 그런 시기여도 제가 한국을 좋아하는 이유들이 변화가 없어서 사실은 더 날 이유는 없죠. I love Korean food and that is my number reason. Number one reason why I'm not going back. Because where I live, you can't get the food that you get in Seoul. Not where I live. If I lived in a big city, maybe I can get some of that stuff, but that I don't have. And another thing of why I don't live, because my life is so comfortable here. Transportation is so easy. I have jeonse, so I don't have to worry about getting kicked out of my house or having to pay a huge house bill. So my life is very comfortable, and that's why I don't even want to leave. 한국에서도 친한 우선 있잖아요. 길에서도 밤에 늦게까지 다니고 할 수 있고, 지하철에서도 CCTV 어디든지 있어요. 길에서도 있고. 여자라서 한국에도 안전 느낌 너무 좋아요. 그리고 한국에서 총 못 가져가요. 그래서 조금 더 안전하고, 그 남미보다 경찰들이 길에서 다니고 믿을 수 있어요. 이런 느낌이요. 지금은 칠레 상황 좋지 않아서 경찰 못 믿어요. 그리고 한국에 계속 하고 싶은 이유는, 일할 때 한국에 더 좋은 환경이 있어요. 돈도 많이 벌고. 그리고 이런 생각이 있잖아요. 한국 사람들이 일 많이 해요. 그렇지만 그만큼 일하고 그 돈만 받았고, 그 칠레보다는 그 일 많이 더 하면 그렇게 돈 많지 못 받아요. 그리고 물값도 너무 비싸요. 그래서 살기 너무 힘들어요. 근데 한국에 좀 변해요. 칠레는 한국보다 최저임금 더 낮아져 똑같은 시간에 일하고 돈 많이 못 받아요. 한국보다 너무 낮아요. 한 시간 아마 한국 돈으로 5,000원? 4,000원 정도? 그렇게만 받아요. 제 생각에는 여기 지하철 타면 사람들이 99% 그렇게 마스크를 쓰고, 사람들이 그렇게 스스로 다 하니까 어쩔 수 없죠. 다 극복해야죠. 앞으로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좀 기다려봐야 될 것 같아요. 어느새 위기가 지나가고 어느새 다시 사람들이 밖에 나와서 자연스럽게 돌아다닐 수 있을 거고, 저는 그렇게 믿어요. I think Korea will keep people informed on things. That's the big thing. Like, the world is not informed. They're only informed by the media. The media chooses what they want to tell people. Because Korea is informing people a lot, the whole world knows what's going on in Korea. So, like, I get a text message each day saying what's happening, saying where not to go, saying where to be safe. So Korea is doing the best at informing people what's going on, what you can do to make things better, at least. I think Korea is a very strong country, and they do their best at everything to work. If there's a problem, they do their best to overcome it, so I'm positive that Korea will. 다른 나라보다 한국에도 빨리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시민들이 마스크 쓰고 돈 많이 씻어 하고 많이 다니지 않아요. 노력하고 있어요.